공부하시는 게 힘드시죠? 많이 하지 마시고 시험에 넣을 만한 것을 주로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도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 씨도 어제부터 꼭 봄날 같지 않으셨나요? 이번 주부터는? 예, 미세먼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 한 달 며칠 이번 주 말고 3월 달 정도에 완전히 봄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사계절 중에 겨울과 봄을 이제 거쳤습니다. 여름 한번 거치고 가을까지 거치시게 되면 아마 사계절 함께 보내신 상황이 될 것이고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아셨다고 하면 상관없으신데 만약 좀 애매하다 싶으시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다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학교론 같은 것은 우리가 1차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다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막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봤다 하면 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쭉 가시는 게 다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시작하시게 되면 아마 1페이지부터 첫째 주에 10페이지 넘어가고 다음 주에 20페이지 나갔다고 하면 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그냥 신문 보듯이 한번 훑어보시고요. 표시해놨던 것들, 강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진도 나가게 되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보시는데 얘는 한번 봤던 겁니다.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일주일 전에 봤던 것 중에 목차만 보고 내용 대충 생각나시면 그냥 건너뛰시고요. 잘 생각 안 나고 또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신 것, 별표라도 몇 개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문 보듯이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0페이지까지 그렇게 매주 좀 진도 나가시는 게 민법과 학계론 공부하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개사법도 점수가 많이 나올 사안이거든요. 그 중개사법을 또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서 아마 4월달 정도에 기출문제 문제 특강 같은 걸 하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아는 게 필요한데 그 기출문제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한 3번 이상 시험 문제가 반복되었다고 하면 그건 자주 나오는 시험 유형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어려운 것, 남들 잘 이해 못하는 것을 내가 이해해서 희열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공부에는 참 도움 되지만 시험에는 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기출문제 특강 시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민법은 좀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학계론은 좀 까다롭게 나올 텐데 저 학계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짝수의 차 있지 않습니까? 뭐 28회, 26회, 24회 그때 짝수의 차에 학계론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런 유형들을 내가 풀 수 있는지를 한번 기출문제 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라고 하면 그때 내가 한번 스캔해서 풀만한지 또는 단순한 문제인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한번 하고 모든 게 끝날 상황 아니시죠? 두 달 듣고 끝낸 그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복하는 게 아마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게 1년을 달려갈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 빼고 스트레스 받으시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십니다. 공부도 힘든데 다른 주변 외적 문제까지 힘들게 되면 좀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몸이 불어나면 설마 저보다 불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시키시고 대신 1년 안에 짧게 끝낸다. 그게 목표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1년에 짧게 넣으시고 원상 회복하시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이번 시간은 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1번 도로 찾으셨죠?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두 줄 밑에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러면 도로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여기 도로는 차도와 인도를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도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걸어다니는 보도, 인도도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얘를 대지라 하는데 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는 길게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시고 나가시게 되면 저 경계석을 볼 수 있는데 이 경계석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저 건축선부터 반대편 건축선까지를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로에는 차 두 대가 서로 교차 통과해야 되고 사람도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을 4m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보통 차량의 전폭이 1.8m입니다.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함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4m 이상 돼야 된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법은 1962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월드컵 경기 치르고 난 이후입니다. 월드컵 경기 치르기 전까지는 국민소득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보편화되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1962년도에 도로폭이 4m라고 하면 이때는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전국에 도로가 차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건축법상 도로를 4m로 정했다는 것은 아주 변화에 해당되는, 변혁에 해당되는 그런 법률 내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워낙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62년도에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실 것은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얼마?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한다. 그리고 이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는 도로 만드는 법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위 통행권이라는 것 공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안들을 보신 바 있고 건축법과 관련된 도로 설치에 관한 방법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진입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는데 이런 것 외에 도로 만드는 법이 한 7개 정도 있거든요. 그 방법을 마스터하시게 되면 맹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 들어가실 때 또는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아마 도로 설치와 관련된 방법을 강의해 준다고 하면 한번 들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그 한 4번인가 듣는 수강료가 우리 한 달 수강료보다 비쌉니다. 아, 한 달이 아니라 1년 수강료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까지 시켜준다고 하면 현장 답사 한번 하는 게 아마 1년 수강료하고 비슷할 겁니다. 대신 이게 알아야만 맹지를 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얘만큼은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얘는 경험상 배워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법률과 일정한 요건을 파악한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시간 나셨을 때, 기회 나셨을 때 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란 차도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인도, 차도를 모두 도로라 하고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변의 땅은 모두 대지가 되고 이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도로를 이용한 사람 한 사람과 차가 드나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대지는 도로의 일정한 길이 이상 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486페이지에 1. 접도 의무란 말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가로 속에 자동차만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48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8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자동차만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고속도로 변의 땅은 농지로 이용되지 따로 건물 건축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얼마?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가로속의 공장의 규모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 한 대와 사람 드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대 차량이 서로 교차 통과하고 사람이 교차 보행하기 때문에 그 절반은 이 대지에 출입할 수 있을 때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지는 돌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지 안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너비 6m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연립주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공동택으로서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면적합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으로서 동당 바닥면적합이 700제곱미터라고 하면 3개동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이거든요. 다니는 사람 많다 적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의 경우는 두 대 차량이 서로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돌에 몇 메타 이상 접해야 된다? 4m. 그리고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는 그냥 4m가 아니라 6m 돌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6m 돌에 얼마 이상 접할 것? 4m 이상 접할 것. 우리 광야라고 하는 시 누가 쓰신지 아십니까? 그분 성함은 이육사이겠습니까? 그냥 이육사이겠습니까? 외정 때 독립운동 하시다 보니까 교도소에 소감되셨는데 소감 번호가 이육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성함이 이육사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그래서 264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공장의 경우는 364입니다. 아, 264 공부하셨으면 364는 응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 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4,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너비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거기까지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선 찾으셨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242조 공부하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하고자 할 때 인접한 이웃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격? 예. 그래서 그게 242조의 규정인데 이런 민법 규정에 따라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으로부터는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뛰어도록 되어 있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몇 메타 뛰어라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만약 도로를 잠식해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도로에는 건물 건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도로 경계선에 딱 붙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저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도로만큼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축 한계선을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저 건축 한계선에 한계란 말 빼버리게 되면 그게 건축선이 되게 됩니다. 건축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다? 건축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 건축선이란 말 사셨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법정 건축선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가로 속에 건축선이란 말 찾았습니다. 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한다. 그래서 건축선 가로 속에 추천 오시고
대지와 도로 경계선 가로 해놓습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건축선 침범하는 건축행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건축선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고 바로 옆에 페이지에 3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찾으셨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부분 주청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도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지하철 노선은 도로 밑을 지나다니게 되고 저 도로 밑에 지하철역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저 지하철역사와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침범해서 건축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은 모두 시설물이고 사람이 제작한 것이 있다면 공작물입니다. 만약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은 뭐다? 건축물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 통로도 건축물에 딸려있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되는데 사람이 도로교통에 활용하는 것은 지표면 위시, 지표 아래는 교통에 사용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건축선은 건축물 건축의 한계선으로서 건축의 수준을 침범하는 건축행위 할 수 없지만 지표 아래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지표면 아래 건축물 건축 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질문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지표 아래는 침범 가능하다라는 것만 잡아놓습니다. 매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표 아래 부분 가지고 시험에 내거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만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한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건축의 구조, 재료, 기준이 있는데 이쪽은 나중에 제가 한번 해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쪽은 건축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버리는 게 좋으시고 바로 우리 확인하실 것으로서 496페이지 반호수입니다. 496페이지 찾으셨죠? 496페이지 보시게 되면 7 승강기 찾았습니다. 먼저 7번에 승용 승강기 보십니다. 건축촌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6층부터 2000 이상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로서 주셨습니다. 엔드 개념이죠. 건축하는 때에는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8번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찾으셨죠. 높이 31m 넘는 주셨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4번 별표에 놓습니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 피난용 승강기 설치 별표 해놓습니다. 고층 건축물에는 고층 건축물 주셔놓습니다.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부터 피난용 승강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490페이지에 반가로 4번 찾으셨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피난용 승강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제 이것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 건물에 승강기가 다양하게 설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 승강기 중에 각종 방화문에 해당되는 철문을 한번 내려야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비상용 승강기이고요. 각종 방화문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승용 승강기라 표현하게 됩니다. 요즘 못하고 오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적응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용하십니까? 승용 승강기는 이용한 사람 많다 보니까 몇 층에 쓰지만 얘는 쭉 한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실 끝나고 나서 바로 앞에 철문 열고 나가시면 그게 비상용이고, 철문 열지 않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게 되면 그게 승용 승강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승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규모가 6층 이상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비상용 승강기는 저런 건축물 중에 건물 높이가 31m 초과하는 경우, 30m 초과라고 하면 31m 이상과 구분할 수 있죠. 31m를 뺀 높은 숫자를 초과란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하여, 올해 개정하여 피난용 승강기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는데, 저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할 대상은 고층 건축물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어떤 용도로? 피난용 용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예를 봐주시는 겁니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초고층 고층 건축물입니까? 고층 건축물입니까?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비상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 쓰는 것이 아니라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 용도로. 그래서 아마 두 개를 틀리게 지문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올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사실 이쪽은 워낙 건축사 시험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나오는 시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해나가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대신 제가 아마 출제 경향에 맞춰서 설명은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나오고도 건축법이 개정된 사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개정된 사항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필요한 것을 따로 마련해 드리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501페이지에 제3절 지역 지구 구역에 건축물이 있는데, 예,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얘는 버리시고. 502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지 분할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얘는 1, 2, 3, 4, 502페이지 보십니다. 502페이지 보시고, 대지 분할과 관련되어 1, 2, 3, 4 박스 속에 있는 1, 2, 3, 4 묶음만 주십시오. 60, 150, 200 제곱미터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묶음만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대지 안의 공지, 맞벽 건축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4절 건축의 우피 제한 찾으셨죠. 얘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짜리 있으시죠? 한 장짜리에 3 건축 제한이란 말 보시면, 3 건축 제한이란 말 보시게 되면 1 도로 찾으셨죠? 뭐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그거는 개념으로 그냥 지나가시고, 양과 1번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찾았습니까? 2페이지에 지금 주택법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2페이지에 1번 도로입니다. 보시면 264란 말과 364란 말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과 1번 건축선 찾으셨죠? 여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말한다. 그리고 효과 찾으셨다고 하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대 수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대지 찾았습니까? 여기 대지와 관련되어 면적 200m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조경하여야 한다. 예외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네 가지만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과 관련되어 60, 150, 200m라는 말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 건축물과 관련되어 올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1번입니다. 대신 1번은 제가 아마 5월달 정도에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있다고 하면 아마 1, 2, 3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개 공제에 대해서는 별표 3개라고 했었습니다.
공개 공지 별표 3개라 했습니다. 지금은 일준 상준이란 말만 보이지만 일준 상준이란 말만 보이지만 우리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그리고 노후 산업 단지 정비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공개 공제 대상 1 지역에는 일준 상준이란 말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것은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도시화란 말과 노후 산업 단지 정비 올해 개정된 게 노후 산업 단지 정비이거든요. 그러면 노후 산업 단지와 공개 공지는 원래 연결이 안 됩니다. 공장 한가운데 공원 만든다는 것은 원래 연결되지 않는데 우리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이 진흥 1산업단지와 결합해서 개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 나왔을 때 그것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받은 기억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책 목차를 이 목차에 맞춰서 한번 내용을 점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얼마? 1.2배 완화한다라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되면 결합건축이 필요한데 이 결합건축은 다음에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한 방에 다 했다가는 다음 주에 안 나오실 분들도 생기고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잠깐 보실 게 504페이지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찾으셨죠. 얘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법상의 규제는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치게 높은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조망권을 침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높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들게 되는 각종 규제를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 규제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건축물과 관련된 규정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중에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입니다. 여기 가로 구역은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와 도로는 같은 말인데 우리 종로 1가 2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로가 동서로 형성되었다면 도로 가짜라고 하는 한자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세종로라고 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었을 때 도로를 도로로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접하면 충분한데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얘를 가로구역이라 하고 정부종합청사 주변이 대부분 가로구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요즘 백화점 만드는 곳도 가로구역이더라고요. 도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은 사방 모두 대지에 드나들 수 있는 좋은 대지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저 가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누가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그러면 저 높이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우리가 함께 살펴주시는데 현재 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예외적인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의 높이 결정과 관련되어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가로 속에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곳이라면 가로구역입니다. 단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 목표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해당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리고 3번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로 너비와 수용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얘만 출처 놓고 확인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만 이해하십니다.
현재 도로 폭이 얘는 25m 두 돌에 접해 있고 이쪽에 4m 도로가 접해 있다고 하면 이 가로 구역이 한 필지일 수 있지만 여러 필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만약 25m 도로에 접해 있는 이곳이라면 고층 건물 건축하더라도 유동 인구를 감당할 수 있지만 4m 두 돌에 접해 있는 이곳이라면 지나치게 높은 건물을 만들게 되면 교통 체증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에 접한 도로 너비에 따라 건물 높이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높이를 누가 결정한다?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약간은 주식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차등 지정은 천천히 하시고요. 그리고 4번 조례에 의한 높이 지정과 5번 지정 절차 4번 5번을 묶어놓습니다. 우선 5번을 잠깐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설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관리위에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원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하고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저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 조례. 그래서 제2롯데월드를 만들게 되었을 때 서울시장이 조례로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으로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지방에서 만든 법을 뭐라 한다?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만든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 하고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걔를 명령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건축법령에 따르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왜 법령이라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명령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하면 시행령이고 장관이 만들었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말하는데 이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 아니죠. 지방에서 만든 법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광일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무엇? 조례로.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옆에 페이지에 2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의 높이 제한 차시였죠. 우선 양가를 1번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뒤에 양가를 1번 공동택 차시였죠. 공동택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의 높이 제한 방법은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 1조권은 햇빛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주거 생활하는 곳입니까? 상업활동하는 곳입니까? 상업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햇빛 볼 수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설마 1조권이 보장되는 건물이다? 그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기본권에 해당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저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주거 생활이 필요한 곳은 도시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주상공록 중에 어디에만? 주거지역만. 그리고 이 주거지역은 전일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준주거지로 결정된 땅에 1층짜리 단독택을 건축해서 살고 계시면 그분 법은 좀 갖다 야 되지 않겠습니까? 낭비가 너무 심하시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의 선고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준주거지역에 해당되게 되면 사실 주거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의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준주거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500%인데 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 만들 수 있는 아파트 형태라고 하면 만약 아파트 형태라면 아마 75층에서 80 나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일 때 3종 일반 주거지일 때 만들어지는 게 35층에서 50층까지 아파트 만들어지거든요. 여기는 오피텔 등을 만드는 상업용도의 땅이지 주거생활하는 곳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생활하는 곳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일주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조권은 뭐하는 권리다? 햇빛 볼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세탁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햇빛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거생활 필요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일주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총 29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저 29가지의 건축물 중에 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이 필요한 곳은 비주거용 건축물이겠습니까? 주거용 건축물이겠습니까? 주거용만. 그런데 이 주거용 건축물은 광해 단독택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획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나한테 이익되는 제도이다, 규제이다. 이거 규제입니다. 규제입니다. 법에 두고 있는 모든 사안들은 규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돈 주겠다 그러는 규정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광해 단독택은 규모 크다 작다? 작고 공동택은 규모 크다. 그러면 저 규모 작은 광해 단독택에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만? 공동주택에만. 그래서 규제는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등치 큰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지 소규모 건축물에 규제 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소규모 건축물에도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필요 최소한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번 정권에서도 4월달에 공시가 올리면서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올리겠다는데 그 세금 올리면서 만약 국민연금이나 다른 것까지 연동해서 똑같이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세금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상대적 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제시하고 있는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이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은 북한 가셔서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서민에 맞는 대우접을 하고 부자들에게는 부자만큼 그만큼 좀 징세를 많이 하겠다. 그런 의미가 상대적 평등과 관련된 세법상의 규정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 가장 세율 높은 게 몇 퍼센트입니까? 상속이나 천천히 하시면 되죠. 뭐 지금 뭐 세율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시험 볼 때는 다 기억하실 텐데. 예, 그래서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어디에만? 공동택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용도 지역은 어디만?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그러면 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 만들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고요. 만약 공동택에 해당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용도 지역에 공동택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특례를 잠깐 우리가 확인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지금 이해하고 대답하신 거죠. 빨리 끝내기 위해 대답하신 분도 계시지만 50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모든 주거지역이라면 틀립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 줄 밑에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기역 9m 이하의 부분은 1.5m 이상, 9m 초과 시에는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십니다. 만약 전용 주거지역의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이 북쪽이라면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은 바로 이곳이죠. 만약 내가 20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띄어 건축해야 된다? 높이의 2분의 1.
10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되고 내가 9m 또는 8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9m 이하이기 때문에 정북 방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의 건축물은 대지 남쪽에 배치되죠.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띄어 건축하다 보니 이것은 대지 남쪽에 배치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민법 242조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의 원칙적인 건물 건축 시에는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띄어라? 0.5 반메타 띄우지만 공법 규정인 건축법에 따른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은 반메타만 띄는 것이 아니라 정북 방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9m 이하일 때는 1.5, 9m 초과하시는 높이에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보다 상위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이 공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건물 위치가 대지 남쪽에 위치하게 되면 해가 정남 방향에 뜨게 되면 건물 그림자는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대지 소유자가 충분히 남쪽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림자는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겠죠. 나를 위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까? 남을 위한 제도입니까? 남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띄어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만약 높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띄고 낮은 건물이라면 1.5m 이상 띄어 건축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얘만 보면 건축법 끝납니다. 그 후반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에 또 해 나가실 겁니다. 506페이지에 2. 공동택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찾으셨죠?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택, 가로 속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추천하시고 제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일 때 대지의 지분은 10평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화장품 가게가 명동에 있는데 그 명동 한 평의 공시가가 3억이거든요. 이번에 4월달에 공시가가 6억으로 바뀐다는데 3년 전에 그 화장품 가게 거래되었을 때 평당 거래 가격이 11억이었습니다. 세금은 11억 기준으로 냈겠습니까? 3억 기준으로 냈겠습니까? 3억에다가 이제 6억 기준으로 내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너무 얘는 비싸고 평당 1억짜리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곳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대지의 지분은 얼마? 10평이면 땅값만 10억이거든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공동택에 적용했는데 이 공동택에 적용했는데 이 규제를 저 아파트를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 그러면 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원래 10층짜리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데 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얘를 20층짜리 아파트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대지의 지분은 종전에 10평 필요했던 것이 같은 땅에 20층짜리 짓게 된다고 하면 대지의 지분은 5평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 가격 낮출 수 있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모든 정권의 공통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어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건축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하는 겁니다. 원래 공동택의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모든 용도 지역이 적용해야 되죠. 어디만큼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합니다. 규제가 가해지지 않다면 건물의 규모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대지 지분은 이제 10평이 아니라 5평, 4평으로
30평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분양 가격 안정시킬 수 있죠. 우리 세종시에 기반시설 부담금 많이 부과되었거든요. 원래 세종시에 우리 10년 전만, 10년 전에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인구 한 10몇만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35층짜리 아파트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15층이면 충분했습니다. 대신 동일한 평형에 좀 고층 아파트를 세우게 된다면 아파트 분양가를 좀 다운시키면서 공원 등의 설치 비용인 기반설 부담구역을 함께 부과하게 되면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과 좀 유사해지거든요. 그래서 대전보다 우리 세종시가 아파트가 좀 더 고층 아파트인 이유는 아마 아파트 만들게 되었을 때 대지분을 좀 적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동택,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공동택에는 1조 학부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해주십시오. 예, 나머지는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특별건축구역이나 건축협정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나올 게 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저 작년에 시험에 나오는 것하고 재작년에 나오는 것하고 잘 찍었거든요. 제가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잘 찍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 볼 것도 좀 뻔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주택법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한 장짜리 있으시죠? 쉬었다 하십니다.